TV. 커넥트. 커넥트 한국어는 커넥트. 커넥트. 접속하세요. 접속하세요. 접속. 접속하라. 접속하라. 접속. 접속하라. 하라? 접속하라. 됐습니다. 아니면 뭐 접속하러 오세요. 입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접속 들어오세요. 접속하세요. 접속하세요. 엄청 많. 접속하라면 접속하라로 가면 되고 그냥 할 거면 접속 필요 없이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카카오 TV로 들어오세요. TV로? 네. 들어. 들. 어. 들어오세요. 오셈. 어? 진절머리. 어. 우리 다니 씨까지 진절머리를 할 줄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아, 다행이네. 오셈. 네. 오셈. 아니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했어요? 네. 네. 오셈 했어요? 아니. 무슨 뜻인가요? 아니, 짧게 줄이는 아~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어~ 오세요를 한 글자 줄일 수 있잖아요. 오셈. 오삼. 오삼. 근데 조금 옛날 약간 올드 패션.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 느낌. 그래가지고 모모하셈. 모모하삼 이거는 되게 역사 한국의 역사예요. 근현대사 많이 쓰시는 근현대사. 아 그게 창피해졌어. 살 좀 빼삼. 입 다무삼. 오삼 불고기 드셔보셨어요? 아유. 오삼 불고기. 오삼? 보삼? 오삼. 오삼. 네, 저 고기. 아, 그쵸. 아유, 자꾸 까먹는 거.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징어는 괜찮으시죠?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네, 좋아요. 해산물인 좋아해요. 형, 그만 닭치삼이라고 하시고 있고요. 주꾸미는? 주꾸미도 괜찮아요. 좋아요. 주꾸미. 야, 아, 예, 이런 거 약간 이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돼. 나는 범순이. 알아나미기. 선배, 오프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만. 네, 천천히. 아니. 해볼까요? 아, 해도 없어요? 아, 나 아, 네, 네,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 라이브 나 모바일 대구. 대구 지금 이기고 있죠. 이대용 이기고 있어. 와 씨. 그리고 구장이 좋으니까 맨체스터 더비 같아. 하늘색 옷 입고 광저우는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새 구장이지. 뭐 하고 있다고? 아침에 왔는데 광저우를 상대적으로 이기고 있어. 자랑스럽다. 끝나 바로 왜 눈물. 네, 앞에 들려드릴게요. 네. 3, 2, 1 이게 더 웃긴데요? 아니요. 지금 그 모자랑 어울린다고. 안 어울리잖아요. 유채꽃 밭에서 인생사진 건지고 싶으면 이불 밖으로 나오세요. 옆머리를 누르는 효과가 있어요.
남자들은 옆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옆머리를 보면. 왜요? 네? 옆머리? 그냥 싫어요. 옆머리 이렇게 부풀어 있으면, 여기가 부풀어 있으면. 어, 그리고 직접 스타일링하고 오셨어요? 네, 아니면? 제가 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약간 좋진 않고? 나쁘지 않은 정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하네. 아니, 직접 하면 어, 아니. 간단해요. 저는 그냥 빗은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면 끝이에요. 얼굴이 스타일링 안 됐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얼굴 저도, 스타일링을 저도 해라. 직접 이거 했었어요. 뭐예요? 머리 스타일링.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어, 네. 아니, 스타일링 하신 아, 거예요? 네. 조금 그냥 자기 전에 막 샴푸하고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트위스트 아,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은 다음에 쳤어요.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와, 좋다. 아주 심플해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 꼬부자야? 안 되시겠어요. 머리 길어요. 컨텐츠인데? 네,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줄게요. 컨텐츠. 좋다. 얼굴을 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저거고. 얼굴을 얼굴 꼬라고. 어떻게 꼬라요? 몰라, 이분들 얼굴을 꼬라고. 머리 말고. 오피멘트 알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푸른밤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지금 제주도가 유채꽃 만발, 노란 유채꽃밭에서 인생사진 건지고 싶으면 이불 밖으로 나오세요 였습니다. 봄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예. 이번 겨울부터 봄까지는 미세먼지가 겨울에도 많았기 때문에 먼지가 오면 봄이다. 이게 아닙니다. 또 이제 사계절 날라올 수 있어요. 아무튼 제주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4월에 제주도를 한번 놀러 가려고 합니다. 물론 혼자. 자, 3월부터 4월까지가 유채꽃 절정식이라 노란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던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 대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 누구랑 같겠네. 와, 뭐 이런 거 예, 비참하잖아요. 자, 이불 밖으로 봄에는 그래도 바람 쐬러 잠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로운 불금을 보낼 배텐 청취자들을 위해서 귀로 듣고 힐링하는 코너 힙코리아 함께합니다. 전세계 라디오에 유일하게 배텐에만 출연 중인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를 모시고 배성재 사심 채우기 방송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멈춘 것 같은데? 또 어, 살았어요. 다시 살았어요? 살았어요? 요즘 상태 안 좋네. 상태는 왜 이런데? 화질이 확 안 좋아졌다는데. 또 왜 이러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도 놀러오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방금 거는 뭐였을까? 줄이 좀 짧으신 것 같아요. 선물 가져가세요. 줄 짧은 게 좋으세요? 아, 예. 아, 예, 괜찮아요. 저도 위에 올르고 싶었는데 아마 괜찮아요?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2부에는 재밌는 드립을 남겨주신 분한테 후티 줄 거라서 돌림판에서 몇 명 줄지 재밌는 드립은 저희가 모아놓고 있을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줄이 짧으면 이렇게 고개 들다가 확 땡길 때가 아, 있어서 이게 말고 저 이거 좀 더 올라 더 올려드릴까요? 많이 시켰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 너무 얼굴이 가리는데? 아 제가 여기 응? 네. 더? 아 이거 괜찮아요. 더? 좋아요. 자, 상품권 듣고 왔습니다. 광고 전 멘트입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즈는 빼고. 네, 프리즈는 없습니다. 네, 갈게요. 네, 제 목소리 작아요. 힙하고 쿨하고 칠한 베텐에서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의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힙한 한국 문화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힙코리아. 이 시간 함께하는 분, 베텐 때문인지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노란색 검색창 실검에 급 등장하는 분이죠. 노력하는 모습이 더 예쁜 안젤리나 다닐로바, 안다니 씨. 어서 오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마다 검색 순위 상위권으로 확 올라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정말요? 네. 네, 매니저님한테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근데 이유는? 이유는 베텐이죠. 다양하죠. 네. 금요일에 뭐 딴 거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베텐밖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베텐은 빅라디오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있고, 네. 아무튼, 지난주에 안다니 씨가 베텐 원고, 저희 대본을 놓고 가셨어요. 네. 네, 실수로 흘리고 가셨는데, 아이고. 저희 제작진이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아이고. 거기에다가 안다니 씨가 빨간색 글씨로 막 드립이랑 막 대사를 다 써놓으신 걸 보고, 저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오셨는데, 예습까지 하시고, 이거를 10%도 활용을 못하고 가셨구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좀 하고 오셨죠? 네. 네. 오늘도 좀 하고 근데, 왔어요. 예,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무심결에 넘어갔나 그러면 네. 네. 네, 오케이. 시그널 주세요. 좋아요. 시그널 해주세요. 네네네. 감동이라고 하신 분 많고 대본 삽니다. 아, 이것은 대본 저희가 소장했다가 나중에 베텐 박물관이 개관되면 거기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넘어가면 코를 때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무시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드립 그 채팅창에 여기 나온 말들이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베텐에 나오는 이런 농담들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모르겠다 싶으면 전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시그널을 보내시면. 제가 모르는 거 되게 많아서 네, 앞으로 많이 물어볼게요. 그죠. 네, 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티, 일명 그 뚠티, 티셔츠 인증을 왜 안 하시냐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날 밤에 인증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딱 바로 올렸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뚠티가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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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고 어디에 소장 중이세요? 혹시 뭐 이렇게. 그 소티 입대 그냥 예. 저 제 집에 소파에서 앉아서 편하게 입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안 나갔어요. 네. 밖에 안 나가시고 집에만 아 그거 입고 어디 나가시면 못하겠다. 네. 저 가끔 약간 뭐 이 소티 입고 자요. 약간 너무 그 편해요. 편하죠. 네. 저희가 그 입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감으로. 맞아요. 좋은 감을 골랐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부드럽죠? 네. 예. 자주 입어주시고. 네, 집에 자주 입을게요. 잠옷이 됐군요, 뚠티가. 어유 영광이네요. 안다니 씨의 잠옷이 됐다니. 아, 수도관 동파 방지를 쓰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러분, 봄이에요, 봄. 네, 걸레로 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발 닦을 때 좋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안다니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드렸는데, 혹시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도 다닐로바 씨에게 안다니라고 부르는 사람 있나요? 저는 막 땡튜브에서 뭐 댓글이 보고 사람들이 안다니 땡튜브 댓글 댓글 땡튜브 댓글을 보고 예. 사람들이 안다니 많이 쓰는 거나 봐요. 오, 기분 좋네요. 네. 네. 와, 그걸 안다니 참 신기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우리들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섭섭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요. 3999님이 안다니 씨가 적극적으로 베디에게 질문 던지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대신 마구마구 물어봐주세요. 예, 많이 물어볼게요. 많이 물어보세요. 좋아요. 근데 지금 첫 페이지에 뭐 썼어요? 봅시다. 아니에요. 보자. 아니에요, 여기 봅시다. 그냥 보자. 제가 새로운 아유, 글씨도 잘 써요. 이거 했어야죠. 물어보라고. 아 이거 벌써 남았어요? 네. 그래요? 새로운 한국어 배운 거 뭐 있으세요?
아, 새로운 한국어 많아요. 뭐예요? 요즘 뭐 막 페피? 페피. 페떼. 아니요. 뭐라고요? 페피는 패션 피플이에요. 패션 피플. 네. 그리고 페테는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패션 테러리스트. 그런 거 좀 아니에요. 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좀 배우고 그냥 그리고 아우트 오브 안중 혹시. 아우트 오브 안중. 네. 아우트 오브. 주면 아오안입니다. 아오아. 아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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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와 마상 그거 요즘 최신에 나오 네. 최신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그러게. 저희 베트남에서 마상 입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혹시 배성재 씨? 저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여기 되게 좋은 코너예요. 그런 거는 절대. 네. 줄임말을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안다니신데 진짜 페피세요.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정말요? 예. 저요? 아유, 감사합니다. 뭘 입으셔도 진짜 센스 있게 딱 그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고. 감사합니다. 네. 패션, 패션 돼지라고 하신 분 있어요. 패돼, 패태, 패피 옆에 패태. 이렇게. 아니요, 오빠도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나쁘진 않다. 오빠보다 더 잘 못 입는 옷을 사람들이 좀 그런가요? 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안에 입고 있는 게 그 검정색 후드티인데. 이거 좀,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검정색 후드. 네, 무슨 어떤 후드예요? 아, 이건. 그래요? 네. 이거 제가 해외에서 사온 건데. 흥미로워요. 흥미롭다. 네.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아,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색깔, 약간 베이지 색깔 오빠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 트렌치 코트? 네네네. 약간 좀 더 브라운색, 베이지색 뭐 입으면 더 얼굴 더 밝게 보여요. 더 밝게 보인다? 네, 배성재 씨. 더 밝으면 더 좀 더 쪄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의미. 좋은 의미예요? 약간 더 건강하게 네. 보여요. 건강해 보인다. 채팅창에 드웨이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베이지가 아니라 드웨이지색. 드웨이지색. 자, 임동훈님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노래를 준비해 오시는 노력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오늘도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곡씩 준비해 오시고 매주 또 살짝 댄스도 보여주시고 준비도 안 하고 우리 작가님들이 이런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감사하죠. 우리 작가들 하루 종일 뭐 하면 재밌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무엇보다 베텐에서 대본을 미리 살짝 보내드리면 네. 한국어 선생님이랑 예습을 또 하고 오신다고. 인정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모르는 단어를 너무 만나서 그래서 좀 더 오기 전에 대부분이 읽어보고 막 여기 약간 신조어도 많이 넣었기 그쵸. 때문에 좀 더 네.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와요. 아니 저희 그 회사 SBS 다른 아나운서 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베텐에서 하는 말들 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다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안다니 씨 다음 페이지예요. 소리 없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렇게 소리 없이 손이 내도 돼요. 네. 네. 봅시다. 네, 갑시다. 아니에요. 갑시다. 예. 봅시다. 네. 빽빽해. 자. 여기까지는 혹시 하실 거 없습니까? 네네네. 없어요? 네. 오케이. 본 코너 넘어가기 전에 살짝 이 풀고 가는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안다니 Q&A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6841님,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옆에 아저씨 별명이 배댕댕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강아지 좋아합니다. 댕댕이, 약간... 댕댕이.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멍멍이. 이런 거. 맞아요. 아시네요? 네. 왜 댕댕이라고 할까요? 약간 클리차. 맞아요. 비슷하죠. 멍멍인데 이거를 댕자랑도 비슷하다. 멍댕 가지고 댕댕인데 어감이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댕댕이라고 좀 있고. 제가 좀 개 같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배댕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 같은 얼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귀여워. 아 이게? 아 개 말고 강아지 얼굴. 네.
뭐야, 아, 고양이 같은 얼굴도 있고. 여러분, 절대 이분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외국인이에요. 네, 강아지다. 한국말 잘 못해요. 아,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 카드를 쓰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이런 카드를 써야지. 써야지. 네, 도그 페이스. 아, 그래가지고, 아, 약간. 저기 실로폰. 아, 예. 아, 제가 몰랐어. 야, 여기서 외국인 카드. 저 한국말 잘 못해요, 카드를. 바로 써버리는데. 아, 안다니 씨 도망 잘 갔어요. 네. 자, 아무튼, 댕댕이는 그런 뜻이고. 아, 저도 약간 개같이 생겼다는 걸 인정해요. 네. 특히, 그,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강아지가 백구. 백구 아세요? 백구. 네, 아니에요. 몰라요. 백구는 어떤 강아지예요? 하얀색 강아지들을 백구라고들 많이 하는데, 약간 그 진돗개는 아시나요? 아, 네, 알아요. 한국 진돗개. 네, 진도 가봤었어요. 아, 진도도 가보셨어요? 네. 왜 가셨어요? 아, 우리 여행 프로그램 찍을 때 가봤었어요. 작년에. 네, 어쨌든 진돗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아지인데. 네, 대한민국의 강아지예요. 근데 약간 뭐 하얀 진돗개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흔한 강아지들입니다. 약간 시골 가면. 비정 강아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비정 강아지. 비정 강아지가 뭐예요? 비정. 이거 별명. 비정? 비정? 약간. 비정? 비정. 비숑! 비숑! 아, 비숑! 비숑. 비숑 프리제? 네. 아, 되게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예요.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동그랗게 맞아요. 미용하는 비숑. 성격이 되게 밝아요. 아, 귀엽죠. 그게 프랑스어로는 비종에 가깝군요. 아, 맞아요. 프랑스는 S가 지읍 우리나라로 치면 지읒 발음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Z 발음. 비숑. 네, 싸네와 자네 같은 케이스죠. 비정. 아, 예. 배숑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네는 어떤 동물이랑 닮았어요? 약간 이런 거? 스쿼럴? 물개? 스쿼럴? 다람쥐? 약간 너트 같은. 다람쥐. 아,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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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청설모. 뭐 이런 쪽. 미어캣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요. 네. 미어캣. 아, 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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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아~ 자. 햄스터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햄스터. 그래요? 이렇게 하면? 네. 여기 그거. 네. 볼 되게 많이 컸어요. 사슴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사슴. D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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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오, 약간 뱀비. 뱀비. 밤비. 밤비. 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꽃사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꽃사슴. 좋아요. 네. 아, 자, 저보고는 무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무스. 무스 엄청 크죠. 버스만한 겨우 있고. 아, 저보고 뉴트리아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뉴트리아 아시나요? 뉴트리아. 뉴트리아? 뉴트리아. 이 무슨 동물이에요? 약간 그 쥐같이 생겼는데요. 커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동물 용어가 사실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서 바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정도 준비하셨나요? 네, 이 정도. 네, 왜 이렇게 잘 가려요? 부끄러워요. 네. 네. 초등학교 때 짝꿍이 생각납니다. 좀 보려 그러면 다 가려요. 0025님,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언젠가요? 가을이에요. 가을? 네. 가을 너무 좋아요. 가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계절이에요. 네. 러시아는 가을이 언제쯤 찾아오나요? 9월에. 비슷하네요? 시작이에요. 네,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겨울 한국보다 좀 더 길어요. 길고, 춥고.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아직 겨울이에요. 아직 지금도 눈이 사와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을이 좀 짧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점점 봄이랑 가을 같이 좋은 계절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 금방 없어진다. 맞아요. 이런 용어를 한국에서는 요즘 순삭이라고 합니다. 순삭이요? 순삭. 순삭. 가을 순삭. 약간 이렇게 눈으로 블링크하고 없어져요. 눈 깜빡할 사이 없어진다. 끝나져요. 순삭. 네. 순간적으로 삭제된다의 준말이에요. 그리고 가을 순삭. 아쉬워요. 네. 저 가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가을 날씨도 좋고 단풍이도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그리고 가을 패션. 가을 그쵸? 패션 너무 좋아요. 약간 배추처럼 더
이렇게 옇게 옷을 많이 입는 배추처럼 입는다고요? 맞습니다. 배추. 배추처럼 입는다는 건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아, 그래요? 배추처럼? 약간, 약간 양파 뭐 배추처럼 어, 많이 레이어링. 아, 레이어드해서 입는다. 특이한 표현이네요. 아, 그래요? 조세호 이득이라고 하신 분이고. 요새 그거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못 들어봤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네. 양파같이 배추같이 많이 껴있는다. 아, 레이어드 많이 그렇군요. 있는 패션이에요. 오, 멋있는 말이네요. 문과 감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배추성재라고 하신 분도 역시 있습니다. 쌈밥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쌈밥룩. 쌈밥. 쌈밥 드셔보셨죠? 쌈밥. 아, 네네네. 쌈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예, 네네네. 먹는 거. 먹어봤어요. 네. 그게 이제 약간 똑같은 비슷한 느낌. 배추는 아닌데 상추가, 상추잖아요. 그거는 상추. 상추. 맞아요. 이렇게 뭐 된장, 된장 넣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네. 소리 들어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8564님. 배텐팀이 얼마 전에 놀이동산으로 MT를 다녀왔어요. 안다니 씨도 혹시 무서운 놀이기구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잘 타세요? 잘 타요. 엄청 무서워. 막 90도로 떨어져요. 네, 제가 이런 제일 높은 유럽에 스페인 아버지랑 갔을 때 스페인 이거 제일 큰 놀이 그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다 봤어요. 오, 스페인 어디요? 거기 포르트 아벤투라라는 놀이 공원이 있는데 네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저 혼자 탔어요. 아, 아빠는 안 타시고요? 네. 와, 치사하다. 혼자 탔어요. 혼자 탔어요? 혼자 있었어요. 옆자리는 근데, 그럼 비어 있었어요? 옆자리 어떤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네.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인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기억 잘 안 나시고. 네. 그냥. 되게. 아빠가 그런 걸 좀 무서워하시는구나. 채팅창에 장인어른 겁쟁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안전바가? 안전바. 위에는 없었어요. 아. 여기는 위에 없었어요. 여기만? 여기만. 그럼 더 무섭잖아요. 더 무서웠어요. 어. 그리고 약간 그거 Devil Circle? 360도? 360도 도는데 엄청 많았어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그런 거 잘 타세요? 저는 잘 정말 잘 타고 타면서 중간에 이렇게 그 품평을 해요. 네, 크리틱. 크리틱을 합니다. 타면서 요 정도면 조금 짜릿하네. 요 정도면 조금 약하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품평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 놀이동산은 가본 적 없습니까? 한번 가봤었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봤었어요. 아, 저기 용인에? 그때도 뭐 어떤 촬영이었어요. 아, 촬영하러.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요. 그래요? 그리고 귀신 집이 있죠. 그렇죠. 귀신 집. 무서운 집. 무서운 집. 너무 좋아하지 않은데 않지만 근데 거기를 가면 소리 엄청 많이 져. 귀신의 집. 나중에 배텐 해외 원정 MT 때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K-POP을 소개하면서 스몰 토크를 나누는 아주 사적인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K-POP 알못 베니 K-POP 잘알 다니가 함께하는 베니 다니 배텐 인기가요 칠. 멜땡 차트 100위권 인기가요 중에 장르별로 무조건 7위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남자 솔로 가수 인기가요 7위입니다. 과연 어떤 가수 어떤 노래들이 7위 안에 들어갔을지 7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7위 곡은요? 한성운, 버드. 그렇습니다. 101 멤버였던 하성운 씨가 활동이 끝나자마자 따끈따끈한 솔로곡을 발표했는데요. 작곡, 작사, 믹스, 마스터까지 직접 전부 해서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성운 씨가 솔로곡을 직접 프로듀싱했는데 네. 안다니 씨도 곧 솔로 앨범 신곡이 네. 발표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카사랑 멜로디 메이킹 했었어요. 작곡까지? 작곡, 네. 작사, 작곡을 하신 거네요? 작사하고 멜로디도 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오.
앞으로도 좀 더 음악을 배우면서 좀 더 저도 이제 작곡 해보고 싶어요. 직접. 진짜 기대됩니다. 네. 오신욱님이 신곡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부르시나요? 아니면 영어로 부르시나요? 아,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하나, 싱글, 영어로도 나오고 한국어로도 나올 수 있다. 네, 두 개 나와요. 아마. 혹시 피처링 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써! 아니요, 저도 나중에 피처링 하면 좋죠. 아직 누구랑 피처링 하고 싶어요. 저기 지금 손 떠는 거 보여요? 굉장히 긴장된 손떨림. 예. 아니, 뭐 좋죠. 그래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피처링은 탐나지 않아요. 써!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주시면. 정말 할게요. 네네. 부를게요. 네. 자, 하성훈 씨의 팬클럽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 네. 이름에 구름 운자가 들어가서 별명이 또 구름이고 팬클럽은 하늘인데 안다니 씨 팬클럽은 저도 솔직히 있어요.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 제가 제 성함이 다니로바 이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다니 러버스 이렇게라고 불러요. 다니 러버스. 다니로바시니까 약간 변형해서 다니 러버스. 네. 아니면 제가 원래 여기 자유로운 여운 타투 있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 되게 치프한 이외에 약간 뜻이 있는 깊은 뜻이 있군요. 네, 약간 free soul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팬분들이 팬클럽에 약간 free souls 아니면 free birds. free bird.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아마 어떤 걸로 제일 좋은 건지 아마 저는 다니 러버스 지게 되게 귀엽게 다니 러버스. 약간 이제 다니 로바, 다니 러버. 그러네요. 채팅창에 다니엘 헤니 팬클럽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다니엘 헤니 씨는 아시나요? 아, 예, 알아요. 아시죠? 예, 다니엘 러버. 여러분, 다니엘 러버는 다니엘 로바 겁니다. 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네, 안젤리나 다니엘 로바입니다. 다니엘 로바, 네. 프리버드, 프리소울, 네. 치릭치릭. 또 준비하신 거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다니 알베스의 팬클럽 같다고 하시면 차단해 주시고요. 자, 다음 6위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6위 곡은요? 로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예. 보통 우리가 문어체로 얘기할 때, 구어체로 얘기할 때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존댓말로 하면 오랜만이에요. 래퍼 로코 씨의 노래 오랜만이야. 그레이가 프로듀싱하고 다니로바 씨가 좋아하는 자이언티가 피처링 참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예. 저도 로코도 좋고 그레이 되게 프로듀싱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자이언티가 저 왕팬이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 노래를 부른 로코 씨는 이 노래를 발표하고 또 군입대를 했습니다. 예. 또 안젤리나의 절친 정진훈 씨도 최근 3월 4일에 입대를 했는데 아, 예, 맞아요. 인사를 어떻게 나누셨어요? 그냥 오빠 잘 갔다 와요. 뭐 잘 다녀와요. 여기 우리 여기 기다릴게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 면회 오란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아직 잘 몰라요. 아마 친한 언니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나중에 한번 갈 수도 있고. 시간 되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면회를 가면 또 군부대가 난리가 나겠네요. 네. 자, 군인들이 베텐을 굉장히 많이 댔습니다. 네. 정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또 경례자라는 거거든요. 네. 혹시 경례 한번.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나요? 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치? 눈썹 끝에. 눈썹 끝에 손끝. 러시아에 똑같아요. 똑같나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대사가 그게 있어요. 충성. 충성.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러시안 뭐라 그러나요? 경례할 때? 딱 도치나. 약간, 네. 무슨 말이에요? 딱 도치나. 딱 도치나. 저도 군대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하지만. 약간 네 맞아요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충성
아. 손이 손가락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딱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대사를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중대장은 파수들에게 실망했다. 이렇게 길어요? 네. 네. 안다니는 파수들에게 실망했다. 안다니는 파수들에게 실망했다. 아, 예. 잘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냥 그 뭐라고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예.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영어로 하면? I'm sorry. 아 미안하단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제가 죄송한지 아니에요? 누가 disappointed. 아 disappointed. 네, I'm disappointed. 실망. 네. 죄송합니다. 괜한 걸 제가 또 가르치고 싶어서 가지고. 충성.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돌려 돌림판 본격 인방 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래 미션이 적혀 있는데 돌림판 한번 보여줄까요? 어떤 미션들이 있는지. 오 예. 돌려 돌림판 1번부터 3번까지는 7위곡 듣기, 4번부터 6번까지는 6위곡 듣기, 그리고 각 번호에 소소한 벌칙과 미션이 적혀있습니다. 7위곡 듣기, 배성재 다음주에 안다니에게 음식 대접, 먹방이고요. 뭐야 이거? 아, 3개 중에 하나. 자, 먹방이 있고, 추임새 넣기 있고, 윙크타임 있고요. 포토타임, 치킨 선물,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리고 안다니 씨가 다트로 맞추는 걸로. 오케이. 잠깐만. 너무 얼굴 쪽으로 들었네요. 아 그래요? 원래 네. 얼굴 아예. 정말 이렇게 된 줄 알았어. 네. 자, 돌려 돌림판. 자,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돌려 돌림판. 오! 그 센터, 여러분, 저 센터에. 아니, 있었어. 다트를 왜 이렇게 잘해? 한가운데 해버렸어요. 야. 아니, 무슨. 그게 불사이. 아, 불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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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사이죠, 이게 딱. 오, 이게 10입니다, 10. 10. 양궁 잘하시겠는데. 다시 할게요. 아, 이게. 뭐, 원래? 저희 가장자리에 좀. 아. 네, 어중간한데. 자. 원래 그런 거 잘하세요? 네. 돌려 돌림판! 오케이.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케이. 자, 5번 선택됐습니다. 5번, 6위곡 듣기. 안다니에게 치킨 선물입니다. 축하드려요. 저에게? 네. 아, 그래요? 치킨은 그럼 가져오는 거 아니면 그냥. 제가 쿠폰. 쿠폰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방송에서.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냐고 하신 분들 있고요. 자, 6위곡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잠깐만, 6위곡이 뭐지? 자, 6위곡, 로꼬 오랜만이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파수 선물은 2부에 있어요. 파수 여러분 선물은 2부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예요, 진짜? 다른 거는 먹방, 음식 대접 있고요. 먹방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은 먹방을 해야지. 예. 지난번에 무례를 너무 무례한 음식을 드려가지고 맛있는 카메라 응시하면서 윙.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 할까요? 뭐 드시고 싶 만약에 진짜 약간 먹방할 때 어떤 음식을 되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이 제일 먹방에 나오는 제가 제일 저희는 뭐 드시고 싶은 걸 맞춰요. 저희 여기서 소고기 구워 먹은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치킨도 있고. 근데 치킨 안 드시니까 치킨 드세요? 아 치킨 드시는구나. 닭이랑 이런 건 드시고. 근데 뭐 해산물도 좋아하시고. 해산물? 조금. 다녀오바 씨. 백숙. 뭐 제일 좋아하세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중에서? 찜닭. 찜닭도 좋고 근데 먹으면 너무 막 더러워질 수 있어요. 찜닭 먹고 더러워진다고요? 아마 문어 숙회라고 하신 분 있고 산낙지. 산낙지 재밌어요. 산낙지 드셔보셨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산낙지를 어떻게 살리지?
여기서 우이가 탕탕이로 추가해서 그냥 뭐 아니면 뭐 떡볶이 이런 거 떡볶이 아, 이런 되게 심플한 음식 먹으면 쭈꾸미 탕탕이 해달라고 하시는 거 쭈꾸미 쭈꾸미 아 정말 요거 하나만 갖다 할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안 들을 수도 있어서 요거 네. 한 번만 네, 하나만 할게요 네. 한줄 아. 1부 마지막인데 베디어천 가르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네. 네. 자, 여러분 베디어천 가르고 2부에 안다니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볼륨판 주세요. 볼륨판. 아유, 그러면 아무도 없어서요. 어, 이걸 다 못했어. 아유, 했었어요. 아, 이거 못했어. 이거 했었어요. 포스트 여러분 포스트잇까지 붙여온 장성 보세요.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와, 감동해요 진짜. 글씨를 그리고 진짜 잘 쓰시네, 이쁘게. 저보다 잘 쓰십니다. 그래요? 예. 성수님. 선생님 글씨 도와주셨어요. 너무 잘 쓰시네. 어쩐지 너무 같이. 너무 현지화된 글씨였어요. 깜짝 놀랐네요. 본인 글씨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는 아마 없을 수 없어요. 제가 그 소스님이랑 얘기 이렇게 아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렇죠. 여기다 한국말로 그 메모는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 러시아 말로 쓰는 게 사실 맞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저보다 소스님 그거 쓰는 게 좀 더 빨라. 그렇죠. 그래 저도. 잘 그거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제 한국어 공부하는 그거 보여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져올게요. 여자 선생님 글씨네요? 네. 자,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K-POP 관련 한국어 TMI를 스몰 토크로 나누는 시간, 베니다니의 베텐 인기가요 7. K-POP 알못 베니와 K-POP 잘한 다니 함께하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시 할까요? 네. 다니씨만. 네. K-POP 하지 말아요. 네. K-POP 알못 베니와 K-POP 잘할 다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 솔로 가수 인기 가요를 7위부터 1위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5위 만나볼까요? 이번 주 인기 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5위 곡은요? Sean, Way Back Home. 네, 밴드 칵스에서 신디사이저를 맡고 있는 쇼 씨의 솔로 앨범 수록곡입니다. 아, 노래 좋아요. 작년 여름에 나온 곡인데 음악 차트 1위도 찍었고 꽤 오랫동안 차트에 머물고 있는 노래입니다. 쇼 씨는 올 초에 신곡이 나왔는데도 이 곡이 계속 인기예요. 쇼 씨의 신곡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습관. 들어봤어요. 습관. 습관이 뭔지 아세요? 네. 이제 헤빗.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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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니 로바 씨의 헤빗, 습관 뭐가 있나요? 나쁜 습관 아니면... 일단 나쁜 습관부터 들어봅시다. 나쁜 습관? 저 가끔 집 나가기 전에 조금 약간 준비하는 시간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네. 그리고 가끔도 막 띵띵톡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그냥 이 메시지 읽어보고 아 이렇게 머릿속에 대답하고 근데 완전 대답 보내주는 거 가끔 까먹어요. 아니면 늦게 보내줘요. 답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못하고 좀 이따 해야지 했다가 네. 아. 이거 제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근데 지금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그 한국에서는 익십이라고 합니다. 익십? 어. 약간 읽고 근데 읽어보고 네. 읽어보고 대답 안 한다. 네. 뭐 그거는 사실 보면은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까먹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지금 네. 그냥 너무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가끔 되게 그렇죠. 딱 바로 그리고 또 대답이라는 게 생각해보고 맞아. 대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그리고 알아보고 대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오빠는? 저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저 나쁜 습관? 저는 그 좀 많이 먹어요. 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거의 다 좋아하는데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베지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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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허세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허세. 푸드 파이터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뭐 저의 bad habit, 네.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이 있고. 좋은 습관 뭐 있으세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저부터요? 네, 네, 오빠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깔끔합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집 청소도 잘 해놓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좋은 향기가 나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르실 때가 있어요. 아들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참 건드릴 게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건드릴 게 없다? 뭐 이렇게 손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채팅창에 돼지는 깔끔한 동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솔직히 이거 네 맞아요. 네네네. 이거 팩트예요. 팩트죠? 예. 네. 되게 똑똑한 동물이에요. 똑똑하죠. 똑똑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네. 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매일 뭐 일기 쓰시나요?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저널. 다이어리보다 저 약간 스케줄 이런 거 정리 잘해요. 네. 정리 잘 어디다 하나요? 스마트폰에다 하나요? 스마트폰에 그 앱은 좋은 앱이 있어요. 아, 좋은 앱에다가. 스케줄 앱? 그리고 약간 친구들한테 되게 저는 되게 로열. 로열? 메리 로열. 그거 습관인가요? 아, 습관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리가 있다. 의리. 의리. 네. 의리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습관 이야기를 해봤는데.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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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4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의리 아세요? 김보성 씨 하는 거? 의리. 의리! 로열. 로열! 아. 네. 아니요. 몰라요? 그거 물어보셔도 돼요. 의리! 그래요. 아까 허세란 단어 아세요? 허세가 뭔지 아세요? 허세? 그런 허세. 거를 중간중간 선배한테 막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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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로열이에요. 한국에서는. 로열. 네. 로얄! 무조건 이렇게? 네, 왜냐하면 그거를 내세우는 어떤 셀레브리티가 유명한 분인데 배우예요. 액터인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의리! 이 배우 이름이 뭐예요? 김보성. 보송이 아니라 김보성. 김보성? 네, 보송 하면 약간 그 보송의 미숑 프리즈의 얼굴 같아 이런 거고 김보성. 보성. 보성. 김보성. 네, 보송 하니까 이상한데. 의리! 의리! 로얄! 로얄! 아, 물티슈 아닙니다, 여러분. 자, 4위고 들어가면서 드림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번 주 인기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4위 곡은요? 민호 안낙네. 발음이 좋네요. 안낙네. 안낙네. 네, 안낙네가 아니라. 민호, 바로 위너의 송민호 씨죠. 소양강 처녀를 샘플링해서 만들어낸 한국 힙합곡입니다. 네. 채팅창에 계속 안낙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안낙네. 안낙네. 안낙네입니다. 네. 아, 그게 러시아는 NN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나라로 치면 니은 받침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안아가 아니라 안나라 그러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안낙네라고 하셨는데, 안낙네. 예, 니은 받침을 넣으셨는데, 한국에서 이거는 니은 그 NN이 아니라 N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안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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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양강 처녀 노래는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노래인데 소양강 처녀. 그 되게 옛날. 옛날 노래죠.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으신데. 네네네. 혹시 한국 정서랑 잘 통하는 좀 옛날 노래, 뭐 트로트, 민요
이런 거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네네네, 알아요. 뭐 아세요? 뭐 트로트 노래 중에서 아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불렀던 사랑의 배터리 아니면 아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 근데 이거 약간 좀 모던 트로트죠. 옛날 트로트예요. 옛날 약간 아리랑 아리랑도 아세요? 아리랑 네. 오 아리랑 한번 살짝 해주세요. 아리랑 아리랑 혹시 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너무 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외국에 소신 분께 아리랑을 불러드릴 길이야. 솔직히 아리랑 부르는 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렵죠. 되게 발음이 네. 이렇게 이게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리듬 맞아. 가락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특유의 감성이랑 또 그 또 슬픈 감정들도 있고 기쁜 감정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지역마다 아리랑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지고 경기 아리랑도 있고 또 정선 아리랑도 있고 많아요. 지역마다 아리랑이 또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막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리랑은 진짜 알아놓으시면은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나 할 때 진짜 그 좋으실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여수 가봤을 때 이렇게 밖에 이 아리랑 부르신 아리랑 노래 부르신 분들이랑 우리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 해줬어요? 불렀어요. 좋죠. 그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또 많이 들어보셨구나. 되게 너무 행복해도 보이고 노래도 부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어쩔 때는 그걸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다가도 또 슬퍼 보일 때도 있고 묘하게 감정들이 우리나라 그 자체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맞아. 한국에는 소양강 말고도 강이 많거든요. 리버. 아, 예, 맞아요. 예. 한강. 한강. 많이 가보셨죠? 좋아요. 좋아하시죠? 거의 맨날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거기서 타세요? 미세먼지 좋은 날, 없는 날. 없는 날? 네. 겨울에는 많이 타요.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타시나요? 선글라스, 고글? 선글라스 뭐 필요 안 써요. 그냥. 안 쓰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요, 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나타나시나요? 아니요. 한강 전체? 쫙 타시나요? 네네. 그렇군요. 여의도까지. 아니면. 여의도까지.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원래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뭐 좋은 음악 듣고. 완전. 본인 자전거? 네, 저 자전거 있어요. 그럼 혼자 타세요? 혼자 타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배성재 씨 자전거를? 전 자전거 타는 좋아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근데 자전거를 좋은 걸 하나 샀는데 아직까지 꺼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빨래를 말리고 있어요. 빨래? 빨래. 런드리. 자전거를? 런드리. 왜요? 그 집에 자전거가 있으면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자전거를 잘 안 타고. 그럼 보통 거기에 빨래를 널어놓습니다. 잘 말라요. 맞아요. 자전거 같은 게. 어떡하죠? 예? 어떡하죠? 조만간 저도 한강에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예. 예. 있고. 아, 배복동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만 배복동. 자, 한강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네, 뭐, 편의점에서 라면 먹기, 또 한강 유람선 타기, 한강 오리배 타기, 또 캠핑하기, 요트 타기, 야시장, 드론 날리는 공원, 수영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해보고 싶은 거? 한강 난지 캠핑장. 캠핑. 해보고 싶어요. 이건 저도 안 해본 건데. 정말요? 예. 캠핑장. 아, 우리 같이 약간 뭐 MT. MT를 한번 추진해 볼까요? 난지 캠핑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바베큐 맞아. 같은 거 거기서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맞아요. 물론 안나인 씨를 위해서는 다른 걸 구워야겠죠. 네, 제가 채소를 구워 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약간 버섯 이런 거 다. 버섯. 네. 또 뭘 구울까? 새우? 아니면 뭐 파프리카 이런 거? 제가 우리 파프리카. 이거 MT 할 때 뭐 캠핑하면 저 이제 우쿨렐레 가져올게요. 우쿨렐레? 네, 이렇게 재밌잖아요, 같이 우쿨렐레 음악. 야, 바로 추진해 봐야겠네요. 딩딩딩딩. 네. 난지 캠핑장에서 안다니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쿨렐레. 그리고 또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리배? 오리배. 오리배 타 오리배 타고 싶어요. 아직 잡은 적이 없어요. 네, 없었어요. 러시아에도 오리배 같은 게 있나요? 약간 놀이공원에 가면 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타본 적은 없으시고. 아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다. 그게 이제 그 물 위에서 두 명 정도가 보통 이제 그 커플. 네, 맞아요. 커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엄청 밟아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이에요. 예,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안 가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이제 힘들고 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가끔 보면 여자 남자랑 이렇게 그 오리배 타는 모습을 보면 항상 이렇게 돌려요. 남자만 페달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풍경 보고 네. 남자 이렇게 근데 배 이렇게 돌려요. 그냥. 배가 이제 한쪽으로 돌죠. 빙빙. 아, 안 가요. 그냥 예. 이렇게 완전. 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여성분이 또 이렇게 하고 남자분이 이렇게 졸고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아 이걸 또 잘 아시는구나. 그 날카롭네요. 자 그러면 다음 3위 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기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3위 곡은요? 하은, 신영재. 네, 땡튜브 스타로 인기를 얻게 된 일명 라코스땡남 하은 씨의 노래 신용재입니다. 포맨의 신용재 씨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아, 과거의 연인이 가수 신용재 씨를 너무 좋아해서 신용재를 따라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특이한 노래죠. 네. 어떤 그 가수 이름을 그냥 노래 제목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리스펙트 한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노래를 많이 없죠. 그렇죠.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다니 씨는 닮고 싶은 롤모델, 진짜 저 가수 이름으로도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가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저는 없는 그건 것 같아요. 없고. 롤모델은 있으신가요? 롤모델? 롤모델... 저 모두 좋아하는 가수들이 모두 다 롤모델이에요. 아, 좋아하는 네. 가수들의 롤모델? 네, 왜냐면... 닮고 싶은 점이 많죠. 좋은 아티스트들한테 약간 저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좋은... 제가 음악 들으면서 아, 여기 멜로디... 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으면서 네 완전 모두 아티스트의 제 롤모델이에요. 근데 이름 이렇게 노래를 만드는 것까지 아닌 것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 다니로 네 다니로가 씨는 좋아하는 사람 이름으로 만약에 노래를 만든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이름 한번 해보고 제가, 싶다. 제가 네 이런 같은 노래를 만들면 아마 엄마의 이름으로 안다니 씨 엄마. 네. 그냥 약간 좀더 단일로 반가요 그러면 아니면 엄마의 이름? 엄마의 이름 아니면 뭐 엄마 이렇게. 아 엄마로. 좀더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노래. 러시아어로 엄마가 뭔가요? 마마. 마마. 왜냐면 어렸을 때 제 엄마가 약간 멘토였어. 멘토. 약간 롤 모델이. 멘토. 네. 그래서 엄마 위에 대해. 이 노래를 나중에 만들고 싶어요. 그렇군요. 채팅창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이 될 것 같다고. 마마. 이거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엄마랑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보헤미안 같이 랩소디. 불렀어요. 아, 그랬어요. 때. 왜냐면 제가 퀸 노래랑 태어났어요. 퀸 노래가 나올 때 태어나셨다. 제 엄마가 엄마 오빠랑 원래 퀸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병원에 말고 집에서 birth 아 집에서 출생하셨군요. 물 약간 자유로운 물 아 수중분만 네.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고 그 의사님 좀 늦었어요. 제가 벌써 태어났어요. 아 의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수중분만으로 태어나셨군요. 맞아요. 성격이 급하셨네. 네. 아, 네. 성격이 급했다. 템퍼. 아 예 그런 것 같죠. 이 시간 동안 태어났어요. 너무 빠르게. 두 시간 만에 태어나셨어요? 와, 효녀시네요. 네,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물에 태어나고 또 그 안 울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고. 네. 근데 제가 태어날 때 퀸즈의 노래를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CD 믹스 약간 CD 네. 이런 거 해가지고 테이프 있었어요. 테이프로 그래서 엄마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걸 그럼 태교를 하신 거네요? 태교. 네. 한국에서는 그 음악을 그렇게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듣는 걸 태교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태교 음악. 예. 아마도 네, 아마 이런 거네요. 와, 채팅창에 그래서 퀸이 탄생했군요라고 하신 분 있고. 퀸이 탄생? 퀸. 그래서 퀸이 탄생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다음에 퀵단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퀵단. 빨리 나왔다고 퀵단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위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도 반박이고 서 있지만 이번 주 인기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2위 곡은요? 폴 킴, 초록빛. 네,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은 싱어송라이터 폴 킴 씨의 가장 최근 곡입니다. 믿고 듣는 고막 남친답게 모든 날 모든 순간, 비, 너를 만나, 그리고 초록빛까지 발매하는 앨범마다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폴 킴 씨를 나만 알던 가수였는데 나만 알고 싶은 가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빅가수가 돼버렸다. 이런 말인데 그런 그 느낌을 이해하시나요? 네네네. 아, 아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예. 이런 게 약간 그 힙하다. 칠하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인싸 인싸죠. 홍대병이라고도 합니다. 예. 배텐도 원래 나만 알고 싶은 라디오였는데 이제 좀 빅라디오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마이너 부심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건 약간 합성어니까요. 이 곡 제목이 초록빛인데 그린이잖아요. 네네네. 안다니 씨랑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저한테? 저 원래 약간 흰색? 흰색 이런 거 좋아해요. 흰색? 원래. 지금은 요즘 약간 노란색? 노란색? 좀 더 약간 색 들어가는 옷을 입고 싶으면 노란색 잘 어울리는 것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2주 연속 약간 보라색을 입고 있어요. 근데 퍼플. 아, 그렇죠? 지난주도 보라색 쪽이었고 지금도. 맞아요. 그치, 보라색 유행이죠. 네. 뭔 색인들 안 어울리겠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 있어요. 뭐예요?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보시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성재 오빠한테 좀 약간 베이지랑 이런 색이랑 지금 입는 옷을 색이랑 브라운색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 베이지랑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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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은색인 말고. 검은색은 아니다. 네. 저 옷이 검은색밖에 없는데. 그래요? 갈색을 많이 살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갈색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채팅창에 갈색 입으면 멧돼지 될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약간 곰. 곰같이. 곰같이. 아, 불곰색을 입어라. 브라운 베어색. 브라운 베어. 러시아의 곰. 베어. 아, 알겠습니다. 자, 이만 추가할게. 이거 한 다음에, 네, 4까지 하셨고, 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1위 곡을 라이브로 준비하셨겠네, 당일과 씨가. 어? 이걸 부르신 네. 거예요? 네. 와. 그거를 객소개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질문 해주시고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걸 라이브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네. 돌림판은 하지 말고. 네. 돌림판은 그냥 인방에서 하세요. 인방에서 하십니까? 자. 있다! 자, 아까 하셨습니까? 1위 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베니다니 인기가요 7, 멜땡 차트 100위권 인기가요 중 남자 솔로 인기가요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이번 주 인기가요 7, 남자 솔로 가수 1위 곡은요? 우지,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노래 참 좋죠. 너무 좋아요. 그죠? 정말 제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약간 좀 더 허스키하고 좀 더 소울하고. 아, 약간 허스키한 걸 좋아하시는가요? 네. 아, 예. 아, 이제 알았네. 진작 좀 얘기하시지. 아니, 그런 이순재 씨 같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우디 씨의 자작곡이고요. 멜땡 차트 2월 월간 1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왠지 다니엘 로바 씨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디 힙합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안다니 씨는 클럽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면 제일 좀 반갑습니까? 아, 클럽에서. 저는
되게 제 완전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는데 네. 그 터미 씨라고 터미 참미 씨 터미 영국에서 아티스트예요. 네. 정말 너무 잘해요. 약간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클럽에서 나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 천미 씨가 작년에 서울에 콘서트 제가 가봤는데 네네. 그때 South of the River 라는 곡을 부를 때 South of the River 말고 South of Korea 불렀어요. 그 이름 약간 개사해서 거기 그 가사를 하나 딱 있어요. 가사를 바꿔서 I want to stay south of the river 근데 바뀌었어요. I want to stay south of Korea 와 네. 그래서 항상 너무 그거 좋아 팬 서비스를 또 하고 가셨네. 네,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south of river 네, 강남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단단이 씨의 나만의 인생곡 이런 있나요? 인생곡. 인생곡.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 인생곡 좋아하는 곡이 엄청 많아서. 많아요. 딱 하나 뽑는다면. 딱 하나. 딱 하나. 지금 여기 한 딱 하나. 아마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양화대교. 제가 이유는 네.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있었어요. 아직도 좋아요.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어떤 첫인상처럼 느껴졌겠네요. 이 노래가. 한 번은 양화대교 가서 이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다리 위에서? 네. 왜요? 아니, 갈파림이 많이 풀었어요. 아, 추워서? 몇 월이었습니까? 몇 월? 아, 기억이 안 나요. 겨울에? 네. 아니 그 추운 나라에서 오신 분이 한국 칼바람 때문에 울었다. 저도 안 추운 줄 알았었는데 예. 거기 특교에 가서 너무 와. 네, 항상 한국에서는 아시죠? 까만 롱패딩. 까만 롱패딩. 맞아요. 입고 다니셔야 돼요. 러시아 때 까만 롱패딩이 없었어요. 없어요? 한국에 이제 와서 샀어요. 사셨죠? 정말 제일 좋은 제품이 아니면 제일 좋은 상품. 제가 네 상품. 예. 필수품입니다. 겨울에 필수품. 맞아요. 네. 되게 독특한. 특히 강바람 이런 거 매섭고. 예. 패딩, 롱 very, 패딩. 베리 구드. 길게 발목까지 오는 걸로. 네. 침낭처럼. 예. 네. 이거 인생의 곡. 인생곡 양화대교. 여러분 추울 때 칼바람은 패딩으로 막으시고 채팅창에 우리가 러시아 이긴 거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의문의 코리아 1승이라고 하신 분이고 이걸 이기네. 자 그러면 다닐로바 씨가 이 1위 곡인 우디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라이브로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개 박수 이런 거를 한국에서 물개 박수라고 그래요. 잘 아시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껑, 그건 뭐예요? 박수예요. 누구 박수예요? 몰라요. 그냥 약간 잘해요. 잘했어요. 파리 박수인가? 파리 박수? 파리 박수. 파리. 요즘 이거 인싸 하트예요. 혹시 보셨어요? 인싸 하트예요. 그게 되네. 약간 좀 이상 하긴 한데. The Bluetooth device.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The Bluetooth device is connected successfully. 발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떤 무슨 말이에요? 기대되네요. 여러분 곧 앨범을 내실 우리 안다니 씨의 노래입니다. 아, 마이크는 미리 올려놓을게요. 제 광고가 나오네요. 아 근데 천천히 해야 돼. 에코 들어갔어? 네. 내가 들게. 갈까요? 이건 할 수 있어요. In no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게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나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흘러내기 딴다면 그땐 쓸까요? 눈물 잃을까요? 궁금하지 과연 You're still a fire. Hey, 지고 나서 눈이 터진 날 침착이 너무 높고 뜨겁는지 나도 날 백이 하나가 하리를 흘리는 날 꿈을 쓰는 that day 나 한 번 더 보려고 눈을 감네 But I can't do nothing 참고 너를 해도 그러면 Oh, hey.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네가 이 음악에 춤출 수 있을까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혹시 그녀가 내게 전화할까요? 이 노래가 눈물을 낸다면 또 눈을 쓸까요? 눈물 잃을까요? 눈물 맞을까요? 과연 It's still a fire hey.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up, fire up, oh. Oh. Ay. Ay. Fire up, fire up, ay. Ay. 같이 과연, 과연, you're still a fire. 아, 너무 부끄럽다. 야. 이게 진짜 그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데 맞아요. 예. 진짜 잘하시네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맞아요. 저도 못하겠는데 이거를 하시네. 저 아직도 떨려요. 아 떨려요? 너무 뭐, 네 긴장. 아 예. 곧 데뷔하실 건데 예 대단합니다. 자 이제는 안다니 씨가 멋진 노래를 또 알려주셨는데 채팅창 참여자분들을 위한 베니다니의 돌려돌려 돌림판 선물 뽑기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드립 출신 분들 중에서 자 드립 출신 분들 중에 그 돼지반님, 냉정아님, 아이스민트, 충청의 아들, 게롤트리비아, 새우깡, 까리이오삼, 스브스첩차, 드로리안 이 중에 골라서 드리든 아무나? 아니 아무나 골라주셔도 되고 아 그래요? 다 줄 수도 있고 한 명밖에 못 드릴 수 아 여기서 지금 한 명에서 여덟 명까지 돼 있는데 이건 아홉 명인데? 아 그래요? 그럼 아홉 명 아홉 명으로 할까? 네 아홉 명으로 할까? 네 아홉 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명이 아홉 명입니다. 자 드립 많이 쳐주신 분께 골라서 저희가 뚠티를 보내드릴 건데 과연 몇 분까지 드릴 수 있을지는 돌림판으로 안다니 씨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꽝손 안다니 씨. 네. 잠시만요. 돌려 돌려 돌림판. 왜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요? 불사이만 잘하시네. 어. 자, 오! 아홉 명! 딱 걸렸습니다! 아홉 명! 예! 예! 자, 많이 드림 날려주신 분들 전원에게 예. 저희가 뚠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완전 금손. 네. 금손 다니씨. 자, 광고 듣고 와서 뵙겠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와, 진짜 잘하셨네. 네. 오, 이렇게 좁은 데를 또, 넓은 데도 아니고. 야 와우. 군대 가러 가신 분들 오죠? 저 원래 다츠 좋아해요. 다츠 좋아하세요? 이거 또 한 번만 너무 재밌어요. 화면에 한 번만 있어요. 이렇게 드립 날려주신 분들 중에 전원에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다 드로리안, 그 다음에 새우깡, 아이스민트, 돼지바 이분들은 법정 출두를 명합니다. 네. 돼지바. 돼지바는 그 한국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아이스크림. 그 메일 먹는 거. 팝 그거. 근데 왜 돼지바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맛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겉에 이제 그 초콜릿 가루들이 확 붙어 있고 안에는 그 딸기잼. 딸기잼도 있고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레몬한 색. 맞아요. 네네네네. 맞죠. 오리온 거지. 어디 거지? 오리온 돼지바. 아 이건 고래밥이구나. 오리온 고래밥이지. 저 붕어빵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붕어빵, 붕어 싸만코. 붕어 싸만코. 팥 들어가는. 맛있죠. 아니면 뭐 그거 치약, 네, 호떡 그런 거 큐리랑. 맛있죠? 이거. 우리 나서는
이거 혹시 보이세요, 다니 씨? 이거? 잘 못.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아, 메일로. 이거. 이거 끝인사 할 때 제가 써드린 거거든요. 오. 어, 정말요? 네, 네. 오. 이걸로. 네. 됐습니다. 아, 오늘 방금 어? 보여드리고.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세요. 실험 안 보셔도 돼요. 자,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아, 네. 인사하다가 저걸로. 네네. 네. 요거, 요거 띄워드릴게요. 이거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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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부터 광고 네. 듣고 왔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안다니 씨와 힙코리아, 베니다니 인기가요 7 해봤는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아, 오늘도 항상처럼 너무 좋았어요. 항상처럼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나는? 저는 항상처럼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우리 다니 씨가 점점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신조어나 이런 거 알려드릴 때마다 쾌감이 있네요. 네. 제가 많이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쓸데없는 것도 많이 배우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빽빽하게 써서 오세요. 네네네. 네. 당연하죠. 제가 보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광펜도 쓰시고 빨간펜도 쓰시고 많이 쓰셨네요. 네. 네. 자, 다음 주도 힙하고 쿨하고 칠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다닐로바 씨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끝인사는 안다니 씨에게 맡기고 물러갑니다. 네, 오늘은 끝곡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60입니다. 네. 여러분, 선행합니다. 야한콩 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오빠 인생곡은 물어봐주셨어요. 제 인생곡이요? 괜찮아요. 맞아. 제 인생곡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알고 싶어요. 저희 방송 바로 끌게요. 바로 가야 되네. 사진 찍을게요. 아, 이게 터지니까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되네. 인사트를 좀 해볼까요? 조금 안정화를 네. 물어봐야겠다. 아, 뭐 인사하트. 인사트. 이건 되나? 괜찮아요. 꺼. 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잘하신다. 하나. 갑니다.